그거 저 자료 인용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씨 풍자했다는 이 유튜브 채널. 네. 이거는 이걸 아예 그냥 말살 채널 폐쇄까지 그냥 추진을 했었군요. KTV 측에서. 이게 예. 그냥 충성 경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충성 게, 경쟁이지. 일단 KTV가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폐쇄합니까? 유튜브 채널은 구글에서 관리하는 건데, 예. KTV가 그 채널을 폐쇄할 수 있습니까? 나 이게 정부,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이 개인 유튜브 채널을 폐쇄하겠다라는 문건을 만든 것 자체가 일단 뭐 일머리가 없다라고 표현해야 될지 오바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게이 폐쇄 이유로 삼고 있는 게 자기네 화면을 갖다 무단으로 갖다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에 뭐 최경영 선배도 오래 방송사에 있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채널에 우리 거 무단으로 왜 썼어? 너돈 내야 되는데? 이렇게 보내는 게 일의 그렇지. 수술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이거를 갖고 예. 민형사상, 왜 형사상 소송을 겁니까? 형사소송을 겁니까? 이거는 민사적인 문제지. 아니, 어디까지 가? KTV는 그런 말할 수가 없어.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러니까 100번 건데, 양보해서 우리들 맨날 다 뺏을 수 세금으로 운영되더라도 있는데. 최종 아웃풋인 영상 결과물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저작권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죠. 주장할 주장할 수 수는 있는데, 있어. 예. 그런데 그거를 누가 도용해서 썼다라고 또 주장할 수 있죠.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러면 너왜 우리 거 무단으로 갖다 썼어? 너 우리한테 돈 내고 쓰든가 해야지 그렇지. 라고 하는 게 예. 대응이어야지. 그렇지. 그게 아니라 왜 거기에 도용한 영상이 대통령과 영부인이라는 이유로 이거를 형사소송을 걸고 이 채널을 폐쇄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뭐 어떤 오바, 백바, 천바, 만바라고 하죠, 이런 거를. 예. 이거는 이거를 이 결제한 사람을 해고 이거 해야 돼요. 징계줘야 돼요. 어떻게 일을 이렇게밖에 KTV 못하냐. 사장도 이게 저 낙하산으로 들어가는 사람이겠지, 박민처럼. 그렇죠. 지금 박민도 KBS의 제일 노조인가요? 거기에서 2천 몇십 명이 한 5일 정도 걸려가지고 이 박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불신임이 98.75%가 나왔다 그러고, 류희림 방침위원장은 자기가 셀프로 자기 급여를 총리급으로 1억 9,500만 원이나 올려가지고 난리가 났고, 총리급으로? 총리급이에요. 1억 9,500만 원 급여를, 연봉을. 방심위원장이. 방심위원장이? 류희림이. 그래가지고 어제 과방위 대정부질문할 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게다가 진짜, 씨. 그 엄청 챙겨먹는구나. 이동건하고 예. 이상민하고 둘이서 같이 2인 체제로 의결했었던 그 권태선 뭐 이사 취소라든가 해고라든가 이런 거 등등 있잖아요. 그 관련해가지고 소송이 3건이 걸려 있는데, 그 소송 3건 걸려 있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이쪽도 대응할 거 아닙니까? 그돈 얼마 들었더라? 4,920만 원 들었대요. 소송 3건 들어오는데. 그게 다 국민세금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과방위에서 그거 다 내려라, 삭감해라, 수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하나 가짜뉴스 근절 뭐 타파한다고 난리 쳤었잖아요. 가짜뉴스 근절한다 이러면서 회의를 자기네끼리 주도를 하는데, 실제 가짜뉴스 대책반은 거기에 만들 수도 없는 거였대요. 근거 그 정도 없고. 근데 그걸 한답시고는 만들어 놓고 실제 뭐 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300 몇십만 원을 또그 돈을 쓴 거예요, 회의비로. 그래서 그거 니네가 다 변상해 내라. 지금 그것까지 좀 어저께 나왔었어요. 난리 난리 지금. 자기들 사익을 또 요리조리 다 챙기네. 엄청 난리 났어요. 그럼 이 사건 사익은 정말 잘 챙겨요. 아까 그 유튜브 사건 보면 이제 변호인이 최지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이제 김건희 여사 아까 변호인. KTV 사건. 네, KTV 사건. 변호사. 김건희 여사 변호사인데, 이게 정상적으로 말하자면 그 여사의 어떤 상황과 여사의 일정과 여사의 뭐 관련된 이슈들을 대응하는 팀이 있으면 이 변호사한테 가 이걸 맡겠다고 하면 넌 이거 맡으면 안 돼. 너 이거 맡으면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오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 이런 사실 사전적 기능이 있어야 되거든. 물론 변호사가 어느 사건을 수임하는지 다 관리하고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이분이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이에요. 근데 이런 분이 이 사건을 맡으면 당연히 당사자들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권력이 우리를 위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센 그렇지. 변호사 와갖고 네. 그러면 최소한 요 정도 사이즈의 일을 처리하면서 이렇게까지 나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 지적됐지만 삭제 요청한 건 중에 대통령 관련 건은 9건이고 여사 관련된 건 38건이라는 거잖아요. 아, 여사 관련이 네, 너무 훨씬 많아. 많아?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겹쳐지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역시 영부남이 맞나 봐. 이렇게 하는 건데 스스로 이런 상황을 초래한다는 거죠. 이렇게 일처리를 해버리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했지라는 의문은 결국 다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이게 목적이고 목표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금 그렇지. 말씀하신 최지우 변호사 이런 사람들. 예. 대통령이 이 선거, 대선 나갈 때부터 그때부터 직접 영입해가지고 픽업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직접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인 것이고, 그리고 아까 이제 왜 형사적인 방식으로 대응을 하느냐, 왜 유튜브 채널 폐쇄를 명시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셨지만, 그런 무리수를 왜 두겠습니까? 그게 실질적 목표니까 그런 무리수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러한 패러디라든가 뭐 풍자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 이러한 유튜브의 녀석들이 어떤 경로로든 최고의 권력에 보고가 된 것이고, 뭐 보고가 됐든지 아니면 본인이 봤든지, 뭐 알고리즘의 위력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이 봤든지 이거 어떻게 안 돼? 라는 얘기가 이제 간 거고, 어떻게 안 되는 것을 어떻게든 되게 만드는 과정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무리수와 그리고 그 과정에 그러한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출신의 변호사가 등장을 하고 그런 것들이 연이어 이어지는 과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이거는 그 외에는 달리 해석이 안 되죠. 저는 이 사건에서 여담입니다만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뭐요? 이 최주 대통령 시행정관, 대통령이 직접 픽했던 이 변호사가 예. 민형사 사건을 처리해 주는데 수임료를 990만 원밖에 안 받아요. 근데 이거를 사건을 맡겨보신 분들은 네. 알겠지만 네. 이 정도 레벨에서 민형사? 네, 990만 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싸네. 많이 싸. 네. 이거는 그래서 저 앞으로 무슨 사건이 생기면 최주 변호사한테 1000만 원 미만으로 맡겨라. 1000만 원 미만으로? 네. 많이 싼 거잖아요, 이거는. 엄청 싼 건데? 최주 변호사가? 아니, 왜냐면 민사만, 네. 아니, 형사까지 있는데. 옛날에 그 이재명 대표 재판 한창 많이 할 때 네.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가 만내 정리 하고 난리치면서 그렇죠. 뭐 그거 보면 어쨌든 싸게 해주면 그 상당 이익, 그 차익 상당 이익을 이 사람이 사실 뇌물로 준 거나 마찬가지다. 그때 그랬었어요. 네, 아, 맞죠. 예. 네, 지금 이것도 지금 1000만 원 이하로 그렇게 싸게 해준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다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기관장도 약속 받은. 그런 의심이 드는 데다가 네. 플러스 만약에 뭐 그게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면은 그럼 이분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변호사 업무가 실질적으로 아닌 것이다. 물론 변호사 일을 하는 거지만 제가 그렇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지. 변호사로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게 아닌 것이다. 지금 VIP 유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네요. 그렇게 봐야 되죠.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금 이 사람이 이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김건희 씨 관련 의혹도 많고 뭐 사람들 뭐 심란하고 경제도 안 좋고 뭐 이런데 추석도 추석도 아닌 것 같고, 근데 대통령실 앞에 용산에 그 용산 무슨 가족공원 뭐 만들어서 어떤 특정 사람들은 본인한테 비판적인 사람들은 또 들어오지도 못하게 LH가 하고 그러더니 과학체험관을 또 짓는데 2개월 만에 새 계획을 세우고 42억 들인다는 거야. 근데 저는 이게 황당한 게 돈을 쓰려면 제대로 된 곳에 제대로 된 장소에 4조 2천억 들여서 만들든지 42억 들여서 무슨 과학체육관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걸 이 42억 들인 과학체육관을 누가 올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네. 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됐고 추진이 됐는지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무슨 어린애들 소꿉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보도가 나온 내용만 봐도 네. 한 두 달 사이에 편성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두 달 사이에 갑자기 그 과기부가 아 거기에 과학기술체험관이 하나 있어야겠어 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겠죠. 대전에 엑스포 전시관 가보세요. 네. 그 돈 엄청나게 들여서 네. 만들었지만 방문객 수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어디선가 여기다가 그런 게 하나 그런 시설이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어? 근데 어린이 정원에 용산 어린이 정원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관심 많은 분이 사실은 대통령과 그 배우자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한 게임 중에 롤러코스터 타이푼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유원지를 만드는 게임이에요. 유원지를 내가 여기에 아, 내 유원지에 이런 놀이기구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설치를 합니다. 물론 이제 마진이 안 나오면 이제 그거를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되지만 제가 볼 때 그 기분으로 하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된다. 이 어린이 정원이라는 걸 어쨌든 만들어 놨잖아요. 만들어 놨는데 그렇죠. 아, 여기에 뭘 지었으면 좋겠는데 뭐가 있어야 될까? 과학도 하나 있어야겠지? 이렇게 짓는다 이 개념 아니면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별도의 설명이 불가능하죠, 이거는. 근데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진짜 어린애스럽네. 어린이들 유치해. 타이쿤. 왜 이렇게 유치해? 용산 어린이 정원 타이쿤 게임입니다.
김민하 평론가 말대로 이거를 용산 집무실에서 창문으로 어린이 정원을 보니까 이 공원을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뭐라도 하나 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저희 집에 초등학생이 있었고 제가 간간이 여기 이제 용산에 박물관도 가고 가는데 네. 여기에 있는 학예사들 비정규직들이 곳곳에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외국 관광객들 거의 엄청 많이 오거든요.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박물관 아닙니까? 저는 갈 때마다 이거를 좀 해결해 주지. 이 입구에 이렇게 현수막을 걸고 딴 것도 아니에요. 임금 인상이랑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거기에 학예사들이 학예사들과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 짜는 네. 그 문화관광부 이제 고용 자회사 고용이 되어 있는데 사실 대통령이 이 용산을 창문에서 내려다보는 시각 말고 한 번이라도 그 정원에 공원에 있는 시설들에서 일하는 사람들, 근무하는 사람들의 여건을 둘러봤으면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렇게 용산이 중요한데 대통령 입장에서 왜 용산에 그 국립박물관에 곳곳에 그렇게 현수막을 걸어두고 그걸 방치합니까? 그걸 해결해 줘야지 문화관광체육부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알까요? 알란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두 달 만에 40억짜리 말씀하신 대로 과학기술체험관을 짓려면 요새 들어가야 되는 게 제가 그냥 문외 아닌 제가 봐도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런데 이걸 40억으로 시설까지 해갖고 다 이거를 진다고? 라고 하면 이거는 위에서 오더가 떨어지니까 과기부에서 야 그거 어떻게 좀 편성해봐. 이렇게 된 과정으로밖에 안 보인다. 그러니까 맨날 예산을 긴축한다 그러면서 꼭 써야 될 것들은 다 빼서 빼. 그래놓고 네. 자기네들이 뭔가를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꼭 해요. 뭔가를. 근데 쓸데없어. 그러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건데. 조악해. 예컨대 예. 용산 대통령 관저라든가 용산 집무실 이런 것도 다 원래 없던 거를 자기네가 그렇죠. 무에서 유를 창조해가지고 그렇죠. 돈을 엄청나게 쳐들인 거잖아요. 이번에 과학기술체험관 같은 경우도 없는 거를 지금 새로 만들어내겠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적정한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은 또 없어요. 그리고 그걸 공모하지도 않아요. 이번에 과학기술체험관 만든다 그러면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공사할 사람들을 공모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선진국스럽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얼마가 들든 간에 콘크리트 건물을 뭐 콘크리트든 철판이든 뭐든 간에 서둘러 지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안에 어떤 콘텐츠로 어떤 내용을 계속 발전시켜서 녹아낼 수 있는지 그 구상을 먼저 한 그렇죠, 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건물을 어떤 장소에 어떻게 짓는 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겠다. 그리고 대상은 누구고 그 사람들은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겠구나 라고 해줘야 박물관이거나 무슨 뭔 거지. 이거는 42억 가지고 뭘 합니까? 그 김건희 씨가 그 정자 비슷한 거 그 해가지고 앞에다가 그 빔 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 빔에 콘텐츠 들어가는 것도 어지간한 거 한 1, 2억 해요. 비싸요, 그거. 어마어마하게 그 콘텐츠 자체가 비쌉니다. 근데 이걸 42억에 짓는다고 과학관을 이분들 저 해외여행 많이 다니셨잖아. 정 이런 거 하고 싶으면은 전 롤러코스터 타이쿤 추천드립니다. 롤러코스터 타이쿤. 그래. 차라리 그거 하나 알아 그냥. 거기서 하시면 됩니다. 애들한테 가상 세계에서 하시면 네. 되는데 그걸 왜 용산 앞에 어린 정원에서 하시고 롤러코스터 타이쿤을 한 10개나. 그러면 42억 되겠다. 그리고 4억 2천짜리. 그리고 관저에 네. 뭘 사고 싶으실 때는 컴퓨터 게임 심즈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심즈에서 다 사고 배치할 수 있다. 네. 아이고, 그거 거기서 하면 되는데 왜 진짜. 이렇게 피곤하게. 미치겠다. 컴퓨터 세상에서 다 할 수 있는데. 게임들을 다 아는 거야? 대통령실로 좀 들어가죠. 알아듣는 거야 남자들? 네. 대통령실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네. 게임이나 하시라고 그러면 쫓겨나죠. 이러지 말고 게임이나 하라고 그러면. 그래도 다 잘려있네. 재정과 관련해서도 지금 저 윤석열 정부의 국책연구기관이 그 기획재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이 그때 코로나 때 확장 재정한 거 잘했다. 긍정적 효과를 냈다라는 보고서를 지난해 이미 발간을 했었네. 네. 근데 맨날 방만 재정했다라고 문재인 정부 욕만 했었군요.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때 재정을 그렇게 운영해야 됐어야 되는 이유는 그 당시 신문들만 찾아봐도 그렇죠.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한마디로 전 정부가 방만하게 재정을 썼고 우리는 긴축 재정입니다. 이 얘기만 앵무새처럼 지금 읊조리면서 하는데 실제 예산은 뜯어보면 안 맞는 거고 지금 뭐 40억 이런 예산 했지만 대통령이 관심 갖는 예산들 뭐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언급했던 것들은 또 막 늘어나고 또 대통령이 근데 지방 돌면서 지역에 했던 약속들은 다 사라지고 다 사라졌죠. 뭐 이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
뭐 예산안 관련해서 얘기할 때 말씀드리죠. 이게 예산을 운영할 실력이 있는 정부냐. 이 부분에 회의가 드는 어떤 근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 같은 사람은 경제를 뭐 아는 사람 아닙니까? 물론 기대를 안 합니다. 기대를 안 하지만 얘기를 하는 건데 한덕수 총리 같은 사람은 경제관료 출신인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자기 양심에 따라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말을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야 뭐 몰라서 그런다라고 뭐 하더라도 얘기를 하려면은 전 정권에서 어쨌든 코로나19 극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채무도 많이 생겼고 돈을 많이 이렇게 썼지만 그것 때문에 부작용도 있어서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돈을 아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하나하나 따져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제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이 정권 인수했을 때 우리는 이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거짓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기를 바라고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에 맞춰가느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정부가 재정을 써야 될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재정을 써야 될 일에 대해서는 재정을 쓰지 않고 무조건 긴축정책이고 긴축정책에 대한 정당성은 무조건 전 정부와 국가 채무고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면서 정작 또 쓰면 안 되는 거는 이것저것 막 자기들 마음대로 쓰는 이런 정부가 실력 있는 정부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력이 없는 정부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